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J-Section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듈 작성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모듈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개념적인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가셔도 돼요. 자, 객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래밍이다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오브젝트, 객체, 오리엔티드, 지향하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OP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얘는 뭐냐면 데이터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래밍 짰던 어떤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을 탈피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우리 이제 객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객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 바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현실 세계의 어떠한 그런 구성 단위를 대표하는 것.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에서는 모든 것을 객체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원하는 일, 작업을 객체에다가 메시지를 보낸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오브젝트의 구성 가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는 일단 프로퍼티 속성이 있고요. 속성이라는 건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성은 객체명, 속성명 이렇게 나타내요. 그 다음에 메소드, method, 메소드가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다? 방법이란 뜻이 있죠. 방법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각 객체의 기능이나 동작을 지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라. 그래서 객체명, 메소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이벤트, 이벤트는 여러분들 뭐 마우스를 온 클릭한다거나 그런 거,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키를 눌렀을 때 그 동작을 우리는 이벤트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 이제 프로시저, 변수, 이름, 지정 방법, 255자까지, 그 다음에 문자, 숫자, 밑줄을 포함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자, 문장 부호나 공백, 키워드는 사용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듈 작성 가겠습니다. 모듈. 모듈의 개념이라는 건 한 집합이라는 의미죠. 한 단위로 저장되는 한 단위.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으로 프로시저라든가 구문, VBA 선언한 집합으로 XS에서는 기본 모듈과 클래스, 그 다음에 폼 모듈, 보고서 모듈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폼과 보고서 모듈은 폼이나 보고서의 지역 코드를 포함하는 클래스 모듈이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자, 모듈 작성 방법인데 만들기 탭에 기타 그룹에 가시면 이제 매크로에 가면 이제 모듈이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개념의 사전 학습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구경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모듈, 아까 우리 그룹 매크로 실습 기억나시죠? 디자인 보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옵션 컴페어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펑션 온 에라 고우트 에라가 나면 얼로 가라 삑 소리 나는 거 기억나시죠? 메시지 박스, 그죠? 그 다음에 두 커맨드 명령어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고, 오픈 폼, 폼을 열어라, 그죠? 그 다음에 AC 노말, 그 다음에 정상적이냐 정상적이 아니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펑션을 벗어나라, 여기 펑션, 펑션 앤드 펑션, 그 다음에 메시지 에라, 그 다음에 뭐 리줌 다시 시작해라, 그 다음에 엔드 펑션. 자, 이런 식으로 모듈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조건 매크로 실습도 볼까요? 디자인 보기,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오히려 if 메시지 박스, 그죠? 참이면 then 뭐를 하고, 두 커맨드 실행해라 오픈 테이블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삑 소리 내고 메시지 박스도 뿌려주고. 됐죠? 이런 식으로 모듈이 작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는 뭐 다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모듈이 저렇게 작성이 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이벤트 프로시저 가겠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데이터 이벤트가 있어요. 애프터 업데이트, 업데이트 갱신, 애프터는 무슨 뜻이에요? 후에. 그죠? 컨트롤이나 레코드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후에 발생한다. 후, 애프터, 업데이트, 업데이트에서 애프터 업데이트. 마찬가지로 비포 업데이트, 업데이트 되기 전, 업데이트 되기 전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인서트 애프터, 뭐 무슨 뜻이에요? 후에, 인서트 삽입, 새 레코드가 추가된 후에, 그죠? 아무튼 후가 들어가면 다 애프터고 전이 들어가면 다 비포예요. 얘도 마찬가지 비포 인서트, 커런트 현재의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가 이미의 레코드로 이동돼서 그 레코드가 현재 레코드가 되거나 또는 폼이 새로 고쳐지거나 다시 쿼리가 될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고, 체인지 바뀔 때 발생한다라는 거죠. 뭐가요? 텍스트 상자의 내용이라든가 콤보 상자의 텍스트 부분이 바뀔 때 체인지 됐죠? 또는 탭 컨트롤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체인지. 그다음 키보드 키 다운, 키 플래시. 그래서 폼이나 컨트롤에서 포커스가 있는 동안 키를 누르면 발생하는 거. 그다음 키 플래시. 그 폼이나 컨트롤에 포커스가 있을 때 안시 코드에 해당되는 키나 키 조합을 눌렀을 때 조심하시고요. 마우스 이벤트. 자, 클릭은 말 그대로 클릭이고요. DBL 클릭은 더블 클릭. 마우스를 다운 클릭했을 때. 그다음 인쇄 이벤트 포맷 형식이죠. 보고서 구역에 그 속할 데이터를 결정할 때 미리 보기나 인쇄 서식을 설정하기 전에 발생하는 거고. 노 데이터 무슨 뜻이에요? 그 데이터가 없는 보고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서식을 설정한 다음에 보고서가 인쇄되기 전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 그다음 페이지 그 인쇄하기 위해 서식을 설정한 후에 페이지가 인쇄되기 전에 발생하는 거. 프린트 인쇄되기 전에 발생하는 거. 그죠? 보고서 구역에 데이터 서식을 설정한 다음에. 자,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창 이벤트 가겠습니다. 자, 클로즈는 뭐예요? 닫았을 때. 그렇죠? 오픈 열었을 때, 클로즈 오픈 단어 의미 그대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불러오는 거죠. 폼이 열리고 폼의 레코드가 표시될 때 불러오는 거. 언로드 로드의 반대 개념. 폼을 닫은 후에 폼이 화면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언로드. 다음 포커스 이벤트 가겠습니다. 자, 포커스 이벤트 액티베이트 그러면 활성화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됐을 때 발생하는 거고, 디액티베이트 반대 개념. 그 다음에 고 포커스, 포커스를 받았을 때, 갓이라는 게 뭔가를 취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로스트 포커스는요, 포커스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한다. 뭐 사전적인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류와 타이밍 에러 생겼을 때 타이머에 의해서 시간 간격에 따라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주요 액세스 개체의 종류의 기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개체가 있죠.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응용이란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액세스의 애플리케이션 개체와 이 개체와 관련된 속성을 액세스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액세스 개체에는 그 개체 그 다음에 컬렉션이 모두 들어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가겠습니다. 일단 속성이 있어요. Current Data 그러면 현재 데이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Current Data 개체와 이와 관련된 컬렉션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urrent Project에 관련된 부분들. 자, 두 CMD는 아까 잠깐 모듈에서 봤었죠. 두 뭔가를 해라. 커맨드 명령. 그래서 개체와 이와 관련된 메소드를 참조하거나 실행하라. 실행이 바로 영어로 두거든요. 해라. Just do it. 하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name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지정하는 거고, 비저블은요, 보이다란 뜻이죠. 그래서 개체의 표시 여부를 지정한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Qt 메소드 종료하는 거고, run 실행하는 거니까 그 액세스나 사용자 정의 펑션 또는 서브 프로시저를 수행하는 거, 실행하는 거 됐죠? 애플리케이션 개체고.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단어의 의미대로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폼 개체. 자, 레코드 소스 그럼 뭐예요? 레코드의 소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의 원본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코드 셋의 클론이다라는 거. 그래서 폼의 레코드 소스 속성이 지정하는 폼의 레코드 셋 개체를 참조한다. 클론. 그 다음에 북마크 책갈피 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저블 아까도 표시 여부 어렵지 않고, 얘는 이제 폼 개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가겠습니다. 리쿼리, 쿼리를 다시 해라 라는 뜻이죠. 다시 쿼리에서 업데이트 해라 라는 뜻이고, 리플래시 즉시 업데이트 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캘큘레이션 다시 계산해라. 모든 계산 컨트롤을 업데이트해라. 셋 포커스, 포커스를 세팅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정한 폼, 컨트롤, 필드 등으로 이동하라.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언두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원상태로 돌려놔라. 난 리포트 비저블 보여줘라. 페이지, 현재 페이지 번호 지정하는 거고, 페이지 S 그러면 전체 페이지 됐죠?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아이템 데이터, 그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의 그 지정된 행에 바운드 열의 데이터를 반환해 준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은 셀렉트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커리 마찬가지로 커리를 다시 해라. 다시 커리에서 업데이트 해라. 셋 포커스 같은 개념이죠. 포커스 이동하라. 언두 하지 말아라. 그 사이즈 투 핏, 사이즈 맞게끔 조절해 줘라 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커맨드 가겠습니다. 두 커맨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오픈 리포트 무슨 뜻이에요? 보고서를 열어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오픈 폼, 폼을 열어라. 그 다음에 런 SQL, SQL을 실행하라 라는 뜻이고, 커맨드, 명령어를 실행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 메뉴나 도구 모음을 실행하라. 런 매크로, 매크로 함수 실행하라. 카피 오브젝트, 객체를 카피하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딜리트 오브젝트, 객체 삭제하라 라는 뜻. 자, 복사, 삭제. 그 다음에 output to 내보내라 다른 형식으로. 그 다음에 go to record, 레코드로 가라 라는 뜻이죠. 지정한 레코드로 이동하라. go to control, 지정한 컨트롤로 이동하라. find record, 다음 레코드 찾아라 라는 뜻이고, find next, 그 매크로 함수에서 찾기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다음 레코드를 검색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커맨드 개체까지, 두 CMD 개체까지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마지막 시간 데이터 접근 개체의 사용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